자, 이번 시간에 인터페이스를 언제 쓰는가에 대한 사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에디터를 잠깐 바꿨습니다. 왜냐면 우리 소스코드를 좀 탐색해 나갈 때 우리가 쓰는 아톰도 좋은 도구지만 지금 보고 계신 phpStorm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소스코드를 분석해보고 이런 도구들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인터페이스를 배웠는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자, 모노로그라고 하는 로깅 그 솔루션이 있죠. 제 수업에서 언젠가 그 언급한 적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노로그는 이 로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면 모노로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로그 인스턴스에 워닝을 하게 되면 ego라고 하는 워닝 메시지를 발생시킵니다. 에러라고 하면 ing라고 하는 그 에러 메시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저 각각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push handler입니다. 여기에다가 stream handler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렉토리에 app.log라고 하는 파일을 주면 app.log라는 파일에 여기 있는 이 파일에 방금 보셨던 이 메시지 두 개가 기록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커맨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씨가 너무 작네요. php index.ph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logo.logo.warning이라는 것은 logo 클래스에 이 static 변수, static property인 warning을 주게 되면 warning보다 더 심각한, warning을 포함해서 warning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 로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warning이 있고 에러가 있으면 얘와 warning보다 에러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 화면에 찍힌다는 거죠. 만약에 얘를 에러라고 바꾸면 자, 제가 여기서 요걸 실행시켰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번에는 에러만 떴죠. 왜냐? 에러보다 심각한 경우에만 출력하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로그에다가 제가 new stream 말고 에 있는 모노로그의 홈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핸들러들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핸들러 중에 우리가 방금 썼던 건 스트림 로그 핸들러고 로그를 예, 파일에다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메일러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send email, 즉 이메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 얘를 쓰려면 네임스페이스가 모노 핸들러에 있는 네이티브 메일러 핸들러를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모노 로그 이렇게 하고 핸들러 그리고 h 자, 이렇게 하고 핸들러 이렇게 하면 네이티브 메일러 핸들러가 이렇게 추천이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요거는 또 아톰이 없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해서 push handler enter를 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네이티브 메일러 핸들러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뭘 줘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은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예,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to, 두 번째는 subject, 세 번째는 fr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에다가 이메일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subject에는 emergency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는
예를 들면 otu-system.com 이렇게 해주게 되면 로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메일 주소로 쏴줄 수 있는 겁니다. 파일로 기록도 하면서 이메일로 쏴줄 수 있고 이메일을 계속 보내면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줄바꿈합시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인자로 로거에 대해서 emergency를 이렇게 주고 제가 여기에다가 에러 말고 emergency를 메시지로 주게 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emergency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긴급 상황은 app.log에도 기록하지만 동시에 이 이메일로도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emergency가 에러나 워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얘들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예, emergency만 전송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이렌이 막 울리네요. 예, 별일 없기를.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의 주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렇다면 push handler라는 이 메소드는 stream handler, native mailer handler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클래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아울렛과 플러그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것이 서로 완벽하게 결합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저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push handler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저 메소드에 대한 구현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로고라는 클래스의 push handler로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한 겁니다. 자, push handler라고 하는 저 메소드에는 type int로 handler라는 변수는 반드시 handler interface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handler interface라고 하는 이 typeint는 일로 들어오는 클래스가 반드시 handler interface를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ush handler 안에서 사용되는 코드들은 핸들러를 통해서 유입된 클래스가 반드시 핸들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저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메소드들을 약속된 형식에 따라 호출하면 잘 동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것도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스트림 핸들러와 네이티브 핸들러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클릭해 보니까 이 스트림 핸들러라는 클래스는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보이죠? 대신에 Abstract Processing Handl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네요. 그럼 이 클래스는 뭔가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Abstract Processing Handler는 다시 Abstract Handler를 상속받고 있어요. 힘들죠? 다시 예로 들어가 보니까 Abstract Handler는 드디어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의 주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렇다면 push handler라는 이 메소드는 stream handler, native mailer handler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클래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아울렛과 플러그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것이 서로 완벽하게 결합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저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pushHandler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저 메소드에 대한 구현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로고라는 클래스의 pushHandler로 우리가 순간이동을 한 겁니다. 자, pushHandler라고 하는 저 메소드에는 typeInt로 handler라는 변수는 반드시 handlerInterface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handlerInterface라고 하는 typeInt는 일로 들어오는 클래스가 반드시 handlerInterface를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ushHandler 안에서 사용되는 코드들은 핸들러를 통해서 유입된 클래스가 반드시 handlerInterface라고 하는 저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메소드들을 약속된 형식에 따라서 호출하면 잘 동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것도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스트림 핸들러와 네이티브 핸들러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클릭해 보니까 이 스트림 핸들러라는 클래스는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보이죠? 대신에 Abstract Processing Handl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네요. 그럼 이 클래스는 뭔가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Abstract Processing Handler는 다시 Abstract Handler를 상속받고 있어요. 아, 힘들죠? 다시 얘로 들어가 보니까 Abstract Handler는 드디어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스트림 핸들러는 여러 클래스들을 부모로 하고 있지만 그 클래스의 꼭대기에 있는 가장 그 오래된 조상 중에는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트림 핸들러도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거라는 클래스의 pushHandler로 들어온 변수는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로거 모노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봤고 동시에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이번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였기 때문에 이해 못하셨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가 사회적 계약이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코드에서 이루어지는. 여기까지.